일단은 저희 팀이 8명이 갑자기 죄를 지어가지고 한 번에 나가게 됐습니다.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그때는 진짜 탈 없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솔직히 그때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믿으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게 나쁜 짓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저는 이렇게 질라고 게임했던 것도 아니고 이기려고 솔직히 게임했어요. 그때 이기려고 그냥 저는 이기면은 그냥 솔직히 그냥 이겨서 기분 좋고 지면은 그냥 그래서 그래 했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좀 안 좋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그때는 진짜로 너무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때 뭐 학교도 안 다니고 배운 것도 없고 이래서 이기면 그냥 말 그대로 이겨서 좋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 받았냐고? 뭐 이런 거 말해도 됩니까? 솔직하게 말했어. 그때 게임 다 끝나고 300만원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한 게임 지고? 예. 네.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300만원을 하고 300만원 더 제가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근데 그걸 안 받고 뭐 방송에는 600만원 이렇게 돼 있다고 돼 있길래 되던데 그리고 벌금을 1200만원 정도 곱하기 4. 여러분 진짜 방송 많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벌금 못 갚았습니다. 아직도 벌금 못 갚고 아니 웃을 얘기가 아니라니까 아직도 못 갚고 아 진짜 피눈물 납니다. 진짜 저 울고 싶은데 지금 카메라 앞에 있어서 울지 못하고 이게 진짜 무슨 미친 짓이야 이거는. 이게 진짜 이제 까지 왔어요. 곱하기 2로 받는 건데 곱하기 2로 벌금을 내는 건데 내가 600만원 받았다고 나오더라고요. 300만원 아 300만원인데 곱하기 2인데 곱하기 4가 됐네. 그분도 리플 빼달라고 너한테 국밥으로 꼬신 거 싫었냐? 어 그래서 내가 저기 그 뭐냐 원종소가 주작했을 때 나한테 리플레이 좀 빼달라고 했을 때 어 그 리플레이 빼주는 조건으로 순대국밥 한 달치 사준다고 했었던 이유가 그거야. 야 그때 얼마나 순수했냐 진짜. 와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참 진짜 존나 순수했다 진짜. 어. 진짜 뭣도 아예 모르고 그냥 순대국밥밖에 모르는 그냥 게임돌이었어 진짜. 근데 거기서 좀 약간 진짜 어 씨발 순대국밥 한 달이면 와 씨 잠시 조금 흔들렸었어. 어 아 진짜 잠시 조금 흔들렸어. 순대국밥 한 달치를 사준다고? 근데 거기서 더 좀 약간 큰 조건이 있었어. 3일에 한 번씩 수육 사주기로 했었어. 3일에 한 번씩 수육 사주기로 했었어. 3일수. 어. 근데 그 전화 받자마자 원종선은 당연히 와 이 새끼 이제 넘어왔구나 이 생각했을 거야. 근데 난 바로 그냥 감독님한테 뛰쳐갔지. 감독님 원종소 개새끼가 리플 빼달라는데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어 우리 팀 주작 이제 사건 터져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다 그거 된 거지. 조사에 들어갔지 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통장 조사해가지고 우리 팀에서 8명이 이제 주작인가 7명인가 8명 주작한 거야. 통장 조사하니까 그래서 다 잡힌 거야. 그래서 다 잡힌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뭐냐 우리 팀은 그거였어. 좀 약간 경기 나가잖아. 경기 나가지고 진짜 질 수가 없는 걸 지잖아. 그럼 우리 팀 바로 통장 조사했어. 근데 중요한 건 나도 김명우전 끝나고 통장 조사 당했어. 근데 씨발 무슨 통장을 보니까 나도 체크카드 썼거든. 통장 조사를 했는데 통장 내역을 보니까 GS 편의점 2,500원 어? 순대국밥 4,500원 GS 편의점 또 뭐 1,200원 GS 편의점 뭐 이렇게 되니까 이 씨발 통장 조사를 하고 나서 미안하다고 했어 감독님이. 어 통장 조사를 하고 나서 통장 조사를 하고 나서 미안하다고 했다고. 어 아니 내가 또 그때는 2군 주장이니까 어 또 애들 사줘야 되잖아. 맞잖아 형님들. 어 또 애들 사줘야 돼요. 그러면 또 이제 회식을 가야 되잖아. 정말 이제 좀 약간 그 나도 경기를 나갔었는데 3승했잖아요. 3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 수당이 있겠죠. 3승했을 때는 내가 이제 애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순대국밥 먹으러 갔었지. 근데 막 덜덜덜 떨면서 막 계산하고 그랬었어. 어 덜덜덜 떨면서 그때 내 당시 저기 그 뭐냐 월급 20만원 어 월급 20만원
월급 20만원인데 2군 주장인데 2군 애들이 막 이렇게 야 형님 이겼는데 뭐 안 쏘십니까 안 쏘십니까 이러는데 이 애들한테 야 나 월급 20만원이라서 못 쏴 이럴 순 없잖아. 어? 애들은 내 연봉이 얼마인지 몰라.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저기 프로리그 나가서 3승 한 사람인데 월급 20만원 받는 거 알면은 그 연습생들이 숙소 나가지 그 게임하고 있겠냐? 어? 아 맞잖아 여러분들. 2군 주장이 명색의 2군 주장인데 월급 20만원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게임을 하고 있겠냐고. 어. 그래가지고 알겠어 얘들아 가자 해가지고 갔지.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난 돈이 없으니까 이경민이랑 같이 갔지. 그래서 이경민한테 옆에서 그래 친구 돈 좀 빌려도 친구 돈 좀 빌려도 내 국밥 낼 비 없다. 그러면 이경민이 아이 뭘 돈을 빌리노 친구 지금이다 끌고 주고 그랬지. 이경민이 이렇게 끌고 주고 그 다음에 조재걸도 그래 그래 친구 돈 없나? 그래 맞나? 그럼 조재걸이 이렇게 끌고 주고 그랬었지.